왜 그랬습니까? 찬홍이 형이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요. 찬홍이 형이라면 라온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공동대표였던 김찬홍 씨 말씀입니까? 네. 찬홍이 형이랑은 해킹방어대회에서 만났고 저한테 잘해주던 형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라온을 해킹해서 인철이 형을 놀라게 하면 인철이 형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보안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라고요. 해킹으로 유출한 4,954,173개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부 암호화해서 찬홍이 형에게 줬습니다. 형이 암호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다른 데다 팔지 못하게요. 김찬홍 씨가 스스로 암호를 풀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형의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증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킹을 해 라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자진해서 증언하는 겁니까? 잘못했으니까요. 인철이 형한테도 미안하고 라온 이용자분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